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좀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약간 뭉클하기도 한 그런 소식을 가져봤습니다. 예. 여러분 고흐가 그린 그림의 장소를 지금까지 모르다가 드디어 발견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어서 굉장히 눈에 확 띄어가지고 가져와봤는데요. 조선일보의 문화면에서 가져왔고요. 고흐의 흔적을 선물한 코로나 마지막 작품을 그린 곳이 140만여 년 만에 발견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나무 뿌리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 작품인데 보세요. 작품. 믿을 수 없어요. 화가 고흐가 마지막으로 그림 그린 장소가 130만 년 만에 발견되다니. 반 고흐란 성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반 고흐의 자손이라고 하기보다 뭐 그런 사람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친척? 이런가? 반 고흐는 우리가 아는 빈센트 반 고흐는 자식이 없었으니까, 그죠? 근데 그의 동생 테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28일 파리 북서쪽 외곽 마을인 오베르시르 유아즈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동생 테오의 증손자인 아 그렇구나 왔구나 벨렘 반 고흐 씨는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화가 고흐가 130년 전 권총으로 자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그린 나무 뿌리들 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바로 그 나무들 앞에 섰다. 오베르시르 우아즈라고 하는 곳은요, 고흐가 생애 마지막 70일을 보낸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원색으로 가득한 이런 그림이 있네요, 나무 뿌리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장면을 이렇게 지금 그죠? 이그 옛날 그죠? 1905년에 엽서의 그림과 지금 대조시켜 본것 같은데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죠, 여러분? 되게 멋있다. 뭔가 짠한데요, 그죠? 나무 뿌리들의 배경이 된 곳은 반 고흐의 집에서 불과 150m 떨어져 있는 곳이다. 그래서 반 고흐의 집에서 과학 디렉터로 일하는 미술사학자 부터 판데르빈 박사가 28일 그간의 발견 과정을 설명했다. 이 사람이 그건가 봐요. 저기 그반 고흐의 집이라는 어떤 그런 무슨 뭐 그런 게 있나 보죠? 시설이. 지난 3월 코로나 사태로 프랑스 정부가 이동 금지령을 내리자 판데르빈 박사는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자택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됐다. 내 우연히 컴퓨터 위에 올려둔 우편엽서에 시선이 꽂혔다. 1905년 오베르시르 우아즈의 도비니 거리 37번지 풍경을 사진으로 담은 엽서였다. 바로 이 엽서인가 봐요. 그쵸? 이 엽서. 근데 여기에 지금 이게, 그쵸? 나무 뿌리가 이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죠? 신기하다. 나무들 앞으로 자전거를 끌고 간 젊은이의 사진을 본 순간, 박사는 고흐의 마지막 작품, 나무 뿌리들의 배경이 아닐까 생각했다. 역시, 미술, 뭐, 디렉터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미술 사학자, 이런 사람들 역시 눈썰미가 다르네. 그죠? 그런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고 사물을 더 자세히, 디테일에 이제 보게, 디테일을 보게 되는 거죠. 할게 없으니까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이럴 때 집중력이 발휘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즉시 그림과 엽서 속 사진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대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둘은 놀랍도록 비슷했다. 뭔가 진짜 엄청 비슷한데요, 그죠?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네, 그죠? 진짜 동일한 장소네. 그렇죠? 그래서 판데르빈 박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고흐 미술관에 이를 보고했고, 고흐 미술관은 어쨌든 뭐 다른 사람한테 또 어떤 박사한테 발견을 검증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마에스 박사라는 그 다른 또 다른 그러니까 교차 검증을 하는 거죠. 그 사람도 엽서 속 사진과 그림 나무 뿌리도 매우 유사하다는 결론을 냈다. 그래서 판데르빈 박사는 지난 5월에 봉쇄령이 풀리자마자 거기에 다시 달려가서 고흐가 돌아가신죠. 오베르시르 우아즈에 달려가서 엽서 속 사진의 지점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는데, 현재 나무와 그루터기 모습, 엽서 속 사진, 그림 나무 뿌리들을 비교한 결과 모두 같은 곳이다. 라는 결론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근데 이 나무 뿌리들이 왜 고흐의 마지막 작품이냐면, 테오의 매형인 화가 안드라스 봉거가 고흐가 죽기 직전 나무 아래 초목을 그렸다는 기록을 한 편지에 남겼다는 데 있다. 그래서 미술사학자들은 나무 뿌리들을 미완성 그림으로 본다. 조금 그쵸? 이렇게 보면 좀 미완성처럼 보이긴 하네, 그죠? 와.
신기하다. 판데르빈 박사는 고호가 머물렀던 라부 여인숙 주인의 맞딸인 아딜린 라부의 1953년 라디오 인터뷰도 최근 발견했다. 이런 인터뷰도 있었네. 여인숙 주인의 맞딸이었다. 아델리는 인터뷰에서 고흐가 숨진 1890년 당시에 13세였던 자신이 고흐의 방에 식사를 가져다 준 이야기를 비롯해서 고흐가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의 모습을 증언했다. 여러분 이것도 재밌겠다. 이것도 기사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고흐의 마지막 작품이 담긴 장소를 엽서를 보다가 우연히 발견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하나도 이렇게 허투루 흘려보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교훈을 주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좀 약간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